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놈 아저씨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픽처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어때요, 여러분? 픽처 스타일 참 쉽죠잉? 안녕하십니까. 영상과 사진을 담는 건축가 고놈입니다. 자, 오늘 인트로가 좀 강했습니다. 가발도 사고 블록버스터급 제작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창피해서 오늘은 선글라스를 못 벗을 것 같고요. 지상태로 인트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픽처 스타일입니다. 픽처 스타일, 픽처 프로파일 등등의 이름은 다 갖다 보시면 되고요. 제조사마다 바디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들어가면 강도, 콘트라스트, 채도, 색상 다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으로 사진의 질감과 색상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원본을 잘 찍고 나면 집에 가서 단순한 노출 보정으로 충분히 좀 더 멋진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 생각하고요. 물론 픽처 스타일과 더불어 화이트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여러분들하고 배워가던 시간을 가지겠고요. 오늘은 픽처 스타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논이 픽처 스타일로 유명하지만 다른 제조사에 픽처 스타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밸런스와의 관계 등을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제조사의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표현이 확실하고 선명하고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강도의 설정,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타 회사들은 커스텀으로 픽처 스타일, 픽처 프로파일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소니의 RS100 마크7을 잠시 써봤는데요. 그 바디로 찍었을 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똑딱이 카메라라고 불리는 이 카메라로도 원본 사진이 어느 정도 준수하게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픽처 프로파일도 역시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올림푸스나 후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저에게 빌려주신다면 제가 사용해보고 확실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서론이 길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픽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캐논의 R5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단층을 담으려고 했는데 단층을 담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자, 그래서 바람이 최대한 덜 타는 골목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픽처 스타일은 자, 1번 노만의 네디오, 2번은 우리가 소위 사용하는 시네 스타일, 그리고 3번은 피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장마다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센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하나, 그 다음엔 시네 스타일. 자, 같은 설정으로 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만의 피치 담았습니다. 각각의 픽처 스타일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골목들은 제 개인적으로 좀 거친 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1번 네디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세팅값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세팅값으로 하면 무난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픽처 스타일을 하고 인풀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 강도가 나옵니다. 강도는 얼마나 강하게 담을 것이냐, 약하게 담을 것이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세세함, 얼마나 표현이 세세해지냐, 깨하게 하면 샤픈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계값은 이 네디오라는 자체의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일 땐 얕게 적용이 되고 5일 땐 강하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콘트라스트는 말 그대로 대비입니다. 올리면 거칠어지고 내리면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채도는 올리고 내리고의 색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녹색빛을 더 주든지 노란빛을 더 주든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색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변경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셨고요. 모든 값을 최저치로 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값을 최저치로 했을 때는 상당히 연하고 부드러운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세함과 인계값만 올려서 담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라디오에 대한 강한 느낌이 나옵니다. 자, 콘트라스트 최대, 강도 최대로 해서 담으면 강한 느낌이 나옵니다. 거칠고, 여기서 우리가 적정 밝기, 지금 현재는 1스톱 오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둡게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서 장소를 이동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찍어 보겠습니다. 바깥의 배경을 맞추고 노출 값을 잡으면, 자, 이렇게 잡으면 안쪽에 있는 처마나 그런 것들은 다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안쪽에 있는 처마를 잡고 노출 값을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밖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를 가지고 역광 아니면 빛의 밝기의 차이가 심한 부분에서는 사진을 못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쓰는 픽처 스타일이 시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네 스타일을 가지고 기본값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하지만 뭔가 밋밋하고 어색합니다. 픽처 스타일의 강도도 최대로 높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세세함과 인기값은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높여주고요. 콘트라스트도 몇 단계 올려보겠습니다. 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설정값은 똑같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아까보다 훨씬 좋은 사진이 찍힙니다. 좀 더 선명해지죠? 항상 이걸 가지고 찍어야 되냐? 난 다른 걸 갖고 찍고 싶다.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노만의 픽처 스타일 중 피치가 있습니다. 자, 피치도 인포로 들어가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피치는 워낙 색깔이 있으니까 강도와 콘트라스트를 최저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처마 쪽 색깔은 잘 나오는데 하늘색이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색온도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파란빛이 좀 들 수 있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저 노출을 살짝 조정을 해서 조금 어둡게 해서 찍으면 나름대로의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라디오 같이 대비값이 강한 것들은 똑같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강도도 낮추고 콘트라스트도 낮춘다고 해도 그렇게 잘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표현하기는 어렵고 밝게 찍어보면 어느 정도의 표현은 되지만 밖은 날아갑니다. 중요한 건 픽처 스타일을 사용을 할 때는 밝기의 변화가 심한 곳, 이 처마 안쪽과 하늘과의 밝기 차이는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안 느껴지겠지만 카메라가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는 대비와 강도를 낮춘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사진이 찍힙니다. 그걸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색깔로 찍고 싶어 하게 되면 찍히지가 않습니다. 피치로 해서 이렇게 찍으면 어느 정도 준수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터치를 하고 후보정을 해서 만든다면 좋겠고요. 픽처 스타일과 픽처 프로파일 모든 건 이 세부 조정을 했을 때 그때서야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 조정이 없다면 밝기가 심하게 차이나는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 찍히지가 않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도 최대치를 올려놓으면 강하게 표현은 되겠지만 한 장 찍어볼게요. 자, 밝기하고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밝은 쪽이 확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스타일 가지고 보정을 하신다면 보정에서 불러와서 픽처 스타일 적용, 미적용 선택만 하시면 되니까 원본으로 보정하실 분은 원본으로 하시고 픽처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보정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정의 과정도가 훨씬 높죠. 왜냐하면 약간의 노출 보정과 명부의 보정만 하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픽처 스타일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픽처 스타일 고놈 아저씨하고 알아봤습니다. 가발은 안 쓰고 하겠습니다. 창피해서. 픽처 스타일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감에 맞는 디테일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핸드폰의 자동 사진보다 못하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나의 감각을 기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사진을 배우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진은 감으로 찍는 거라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강도와 콘트라스트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올렸다 내렸다, 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거칠게 하면 올리고 부드럽게 하면 내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머릿속에 약간의 기억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면 여러분들의 사진은 훨씬 좋아질 것이며, 그 어떤 누구가 원본을 찍어도 바로바로 전송을 할 수가 있고 약간의 리터치로 훨씬 좋은 품질의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진 찍는 게. 하지만 또 익숙해지고 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카메라는 멍청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DR, 다이나믹 레인지도 사람의 눈보다 떨어집니다.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 기계를 작동하는 내가 조금 부지런하다면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 성능이
결과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취미 생활은 좀 더 즐겁고요. 우리의 사진 생활이 우리의 노력으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주변에 사진 찍는다고 다녔을 때 아, 너 사진 잘 찍는데? 나도 하나 찍어줘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즐거움을 더 느낄 수 있고 좀 더 사진에 진심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픽처 스타일을 활용을 해서도 얼마든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살릴 수가 있고요. 현실성 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정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노마드치는 다음 시간 화이트 밸런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